보여 말라요? 좀 저글링하고 있잖아요, 저글링. 걸어다니는 저글링 묘기에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대는 누구신가요? 그러니까 재밌죠? 즐겁죠? 네.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광대, 광대. 오늘의 주인공 천상광대 홍창종 씨. 이, 아이 갑자기 웬 막대기를 꺼내시는 거요? 아, 이건 데블스틱, 악마의 지팡이라고 우리 저기 뭐 어릴 때 이제 어르신들 우리 자치기. 우리나라 전통놀이 자치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아저씨가 즐겨 선보인다는 네블스틱 묘기 안보 섭하지? 상하좌우 막대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잘도 돌려대는 아저씨. 와,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아싸싸싸싸 잘도 돌아 잘도 돌아. 자, 박수. 야, 이번에 내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 그거는 배고플 때 하는 저글링. 이? 아이,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왜 저글링을 하냐? 이? 근데 잠깐만, 이건 사과 아니오? 몽과 사과를 슉슉 돌리는 사이. 와, 이 또한 그냥 먹는 아저씨. 야, 별나게도 뒤지네. 저글링하며 사과 먹기 신공 어때요? 이분 좀 하죠. 예? 아, 이거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재밌네요. 이거 이게 뭐예요? 메추리알. 메추리알이요. 메추리알. 아, 나 죽겠네. 메추리알이요? 세 개 해보라고요? 갑자기 등장한 미션에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아하, 역시나 성공. 됐어요? 쉽게 하시네요. 와, 가끔네요. 그렇다면 작고 납작한 동조도 문제없이 저글링이 가능할까? 그건 오히려 어려울 것 같은데. 실력 없는 사람이 연장 탓하는 거. 모양이며 크기도 문제없다. 그랬더니 성공! 야, 경쾌하게. 아저씨, 최고예요. 이렇게 달인의 경지에 오른 아저씨의 다양한 묘기 대행진에 바쁘게 걸음을 옮기던 시민들도 잠시의 여유를 즐기는데요. 자석이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는 네벌스틱의 매력에 푹 빠진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매력 직접 느끼겠다며 도전장 접수. 가방까지 벗어 던지고 네벌스틱 난생 처음 잡아보는데. 과연 그냥 치기만 한다고 되나? 그래도 제법 하시는 것 같은데. 쉬워 보였는데 하니까 막상 잘 안 되네요. 보기랑은 다르겠죠. 이런 시민들의 모습에서 광대는 또 한 번 힘을 얻는데요. 네, 저글링 하면 이제 재밌어하고 사람들이 보면서 신기해하고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게 재밌어요. 한바탕 공연을 마치고 어딘가로 향하는 아저씨. 아, 아저씨를 광대로 만들어진 분장을 벗기 위해서였군요. 아무래도 분장을 치우면 제 모습을 찾자. 홍창종 본인의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귀가 후 그가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바로 아저씨만의 소중한 보물창고. 이곳에는 아저씨의 16년 광대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한쪽 벽 빼곡히 물건들이 가득한데. 아, 이것들을 다 뭐 하는 거래요? 다양하네요. 어, 많기도 하다. 네, 다 저글링 할 때 쓰는 것들이죠. 이? 아, 이렇게 무거운 볼링공도 돌리신다고요? 역시 도움나서 하지 않는 유치의 실력자 아저씨. 손목이 휘청거리는 볼링공도 성공. 이? 이건 작은 장군가? 이것도 저글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요거는 디아볼로라고 부르는 건데요. 줄팽이, 뭐 요요 같은 거예요, 요요. 디아볼로 실력 제대로 보여주겠다면 나서는 아저씨. 뭐 요요 같은 거면 넓은 공간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버릉버릉버릉버릉버릉버릉. 디아볼로 묘기에 시동을 거는 아저씨. 힘껏 던지더니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디아볼로. 자, 이제 바로 쇼타임. 줄과 아저씨 그리고 디아볼로가 한 몸이 되어 돌아갑니다. 착착 붙네요. 다리로 돌리고 휙. 야. 아싸, 덩실덩실 하기도 좋다. 그리고 이 기술이 올라가고. 디아볼로가 살아있네. 살아있어. 대단하십니다. 우와. 이야. 아니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자녀분들한테 해주시면 자녀분 되게 좋아하겠어요. 아, 저 아직 화려한 솔로입니다. 아, 근데 진짜.